네, 이번 사연은 제목부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진짜 롤판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저는 대리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권땡땡님. 제 티어는 골드입니다. 픽창에서 흔한 높은 티어 사칭이 적팀에 있었는지 시작하자마자 이런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팀 특패 다이아랍니다. 님들 수고. 당연히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닌지라 다들 거기에 대해 각종 드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짜오는 사실 저는 마스터 티어입니다. 허허. 룰루는 저 본캐 실버입니다. 골드 겨나갔는데 별거 없네요. 쓰레쉬 제 친구 챌린저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님들 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 꼭 있어요. 저는 브론즈 대리입니다. 님들 수고. 모두들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했고 기분 좋게 게임을 이기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접속을 해보니 라이엇에서 저를 대리 이용자임이 밝혀졌다고 한 달간 정지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 개그를 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제 억울함을 풀어집사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일단 잘못하신 건 맞죠. 다들 뭐 농담 드립을 친 건 맞지만 그 와중에 이런 대리 얘기를 하신 분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예. 다른 분들은 예. 우리 팀 특패 다이아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다이아인데 여기 온 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본캐 부캐는 또 개념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마스터 티어다. 이것도 예. 본캐 부캐 개념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본캐 실버인데 골드 겨나갔다. 예. 이것도 되고. 제 친구 챌린저 옆에서 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혼자만? 전 브론즈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욕심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고해성사를 해 혼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수한 거예요. 라이엇이 가장 좋아하는. 아 그럼요. 빼봐. 정말 자수. 아니 내가 도둑질하고서 네. 경찰서 가서 저 도둑질했어요 하고 오는데 잡아야 누가 그냥 보내줍니까?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정책적으로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말 억울하신 게 이해는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아, 본인은 진짜 대리를 하시지 않았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농담식으로든 재미로든 원래 뭐 대리 얘기든 헬퍼 얘기든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장난식으로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예. 근데 라이엇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웃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자기가 대리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게임사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하게 게임하는 분들에게 네. 피해가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도 공식 리그를 중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아, 그렇죠. 행위이고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예, 그냥 자수를 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예, 반성하시면서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예,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 주시고 말조심 어디 가나 대리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장난으로라도 말하면 안 돼요 DCX5